무등산입니다. 제가 정상 정복을 했어요. 인증샷이에요. 올라가니까 정말 절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바로 소세원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말이 많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선비처럼 아주 차분해진 아주 신기한 곳입니다. 신기한 곳이네요. 아주 신기하죠? 예. 담양하면은 대나무 유명하잖아요. 이 대나무를 제가 직접 베어서 아주 맛있는 걸 해먹고 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시죠.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 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리고 따사로운 햇빛이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무등산에서 오늘의 여행 시작해 볼게요! 예엡! 오, 이거구나! 오! 오, 뭐야! 오! 무등산에는요, 두 가지 명물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입석대인데요. 아, 멋있죠? 아, 한반도가 생기기도 전에 화산 분출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주상 절리라고 하네요. 이야,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어, 정말 장관이네요. 누가 깎으면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입석대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볼거리는요, 저 반대편에 위치한 서석대입니다. 오, 발성 연습이 이야. 저절로 돼요, 아주. 자, 병풍처럼 일렬로 서 있는 와. 모습이 인상적이죠? 예. 이 동서방향으로 들어서 서석대는요, 저녁 노을이 비치면 수정처럼 반짝인다고 해서 수정병풍이라고도 한답니다. 아, 이런 절경이 있어요. 진짜 수정 모양이네요. 아, 저런 게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주상절리랑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거는 조금 더 바닷가에서만 보통 보잖아요, 주상절리가. 네, 입석도 멋있다래요. 입석대도 멋있는데 여기도 또 다르게 멋있네요. 저 입석은 평상시에 가고 싶고 그런데 서석은 물 올 때가 참 있어요. 아, 물 때 또 알아봐야 되는구나. 겨울에 다시 한번 보내야겠네요. 겨울에 저 한번 또 가겠습니다. 아, 무등산의 경치에 취해서 걷기 시작한 지가 어느덧 3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한 정상에 간 거 처음이죠? 이걸 해도 쉽지 않죠. 드디어 정상에 도착. 올라왔어요. 경치 예술이야. 아, 무등산은요, 비할 데 없이 높은 산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완만한 산세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것보다 더 높은 곳이 없다 보니까 와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언제 올라와도 마음 편안한 정상에 딱 밟으면 그 바람, 시원한 바람, 맞아요. 그 기분 완전 그냥 자, 무등산을 내려와서 향한 곳이 대나무의 야. 고장 담양입니다. 여기도 완전 대나무 길이네요. 아, 담양 역시 유명하죠. 담양이죠. 대나무 길 끝에 집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아, 초우기에 대나무 밭에 가려고요. 대나무 밭에요? 대나무 자르러 가요. 대나무 자르러요? 네. 잘라서 네. 대통밥도 해먹고. 아, 밥? 대통밥. 밥? 대통밥? 안 갈 수가 없죠. 밥인데요. 네. 밥 얘기에 힘이 불끈 쏟아나는 사람 저예요. 알아줍니다. 네. 잘 어울려요. 됐습니다. 모기 때문에 저렇게 준비를 해야 근데 돼요. 근데 어떤 신선님 같은 이분은 누구세요? 네? 항상 이렇게 자연하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신선 같으시네요. 그렇죠. 이곳 체험마을에서는요. 밥을 먹으려면 대나무 숲으로 갑니다. 예쁘다. 아, 나 이거 무슨 저 광고에서만 보던 그쵸? 네, 잠시 휴대전화 꺼두셔야 돼요. 꺼놨습니다. 하늘을 찌를 때 높게 뻗은 대나무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오, 4년이면 이렇게 두꺼워지는구나. 이쪽 아래쪽은 대통주 대나무로 술을 담거든요. 아, 예. 그 귀한 대통주. 요 위쪽으로는 아, 이게 부위별로 또 다르군요, 요거가. 뿌리와 최대한 가까운 부분을 잘라야지 수분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아하. 네. 저도 해봤습니다. 와! 엄마야! 깜짝이야. 오! 생각보다 쉬워요. 네. 자, 10m에 달하는 대나무가 쓰러지고요. 이제 옮기는 일이 남았는데. 예, 예. 와. 대나무가 진짜 곱구나. 무슨 아마존에스 같아. 여성들이 저걸 들쳐야. 같이 꺾어줘야 돼. 같이 꺾어줘야 돼요. 아이고. 꺾어지지가 않으니까 옮기는 됐어요? 게. 어머. 이 지금 곱고 있는 거 맞아요? 저기 그냥